안녕하세요. 탁구닥터 탁구 전문의 박경선 코치입니다. 오늘의 썸네일 제목은 따닥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따닥을 잘 아는 분들은 뭐 리시브 할때 어렵다고 하지만 이 리시브가 쉬워지고 뭐 연결 중에도 쉬워질 수 있고 내가 결정구 낼 수도 있고 아무튼 이 따닥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제가 따닥이라고 설명드렸지만 칠때뭐 백게이랑 푸핸드랑 좀 다른 점이 있지만 푸핸드는 그 정점이라고 하죠. 맞고 나서 탁구대 맞을 때 넘어올 때 있죠. 넘어와서 딱 제가 칠 때는 닭 임팩트가 닭이라고 치면 백도 마찬가지로 딱 정점 전에 치는 닭 따닥 따닥. 이거를 왜 설명드렸냐면은 이 짧은 볼 봤을 때도 볼이 맞는 곳이 딱이면 내가 치는 것이 닭이라고 칠 경우에 내가 여기서 칠 수는 없겠죠. 딱에서 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볼이지 따닥이 기본인데 딱을 칠 경우에 볼이 커트 볼은 말도 안 되겠죠. 그럼 바로 내가 치거나 커트 찝혀서 치는 짧은 볼 이렇게 짧은 볼을 칠 때는 요 볼을 칠 때도 딱은 없겠죠. 그나마 제일 빠른 따닥이 될수 있는데 그래서 제일 짧은 볼을 줄때뭐 짧게 오거나 길게 왔을 때 바로 치는 짧게 오는 볼을 따닥 길게 왔을 때 바로 보낼 수 있는 따닥. 그럼 이 제일 빠른 볼은 짧게 주거나 길게 오는 거를 바로 칠때 따닥 나올 수 있는데 칠때이 모습을 이걸 모르시고 볼이 오는 볼 모든 볼 리시브 할때 볼을 보고 가만히 있다가 오는 볼을 내가 여기에 볼이 딱인데 볼 보고 짧게 왔어? 들어가 버리면 여기서는 볼을 터치를 우리가 항상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항상 대지 말라고 하는데 왜냐면 되면은 상대방이 의도한 대로 여기서 그냥 됐을 경우에 회전볼 탑스핀일 경우에 되면은 볼이 뜰 거고 볼이 이런 횡 자유전 서비스일 경우에는 볼이 절로 튀고 튀고 그다음에 뭐 백서브나 훅서브는 일루시는 되는 거는 볼이 빠지겠고 만약에 세웠을 경우에는 세우지 않겠지만 됐을 경우에는 커트볼은 걸리겠고 그럼 이런 공식을 따닥의 공식을 딱이 아니라 따닥인데 그럼 이 맞는 곳을 치는 서브를 넣었을 경우에 이런 서브든 커트 서브를 넣든 반 커트를 서브를 넣든 좀 길게 넣든 뭐 회전볼을 넣든 아셨죠? 그럼 이렇게 덤비는 게 아니라 만나는 곳이 딱을 치는 게 아니라 따닥이 기본이고 그것도 빠른 박자겠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볼을 칠때 딱을 칠수 없고 끄자마자 모든 볼을 딱은 답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칠때 그런 딱을 미리 만나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얼룩 커트볼이든 회전볼이든 어디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빨간 속이 빨간 쪽으로 넘어와서 맞고 네트 넘어와서 여기 맞았을 경우에 이 볼을 치려고 달려드리는 것은 좀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따닥의 기본 원리를 알고 계시면은 뭐 백을 치든 후핸드를 치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칠때 저쪽에서는 이제 어디 올지 모르겠고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처음부터 불기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뭐 후핸드 서비스 반 넣어볼게요 하고 연습을 할때 저쪽에서는 그 연습을 따로 했을 때 공이 맞는 곳이 있으면은 그 바운드 있죠. 두 번째까지가 그 타점이라고 칠 경우에 절대로 따게 칠수 없고 뭐 뜨자마자 칠수 있겠지만 그 타점에서 내가 끝나는 타점까지 제일 좋은 거는 그 정점이라고 하고 그 뒤에서 치는 여유 있게 칠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럼 그 사이에서 치는 곳을 내 타점이라고 알고 계시고 무조건 볼 올리는 곳을 달려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이 끝선 신선 여기 좀 신선 좀 지어졌지만 신선 쪽에서 칠때 제일 끝털이죠. 제일 긴 상대방은 제일 저한테 빨리 빠른 선수 줄때 길게 보낼 때그 신선 위주로 주려고 애쓰는데 그래서 볼이 짧게 올줄 알고 들어가 버리면은 이볼다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가능하면은 준비했을 때그 신선을 지키면서 들어올 수 있게. 그러니까 짧은 볼을 지키더라도 들어오면서 이쪽을 지킬 수 있게. 올때 길게 왔을 경우에 따닥이 나갈 수 있게. 뭐긴 서비스 그 따닥 커트를 줄 푸시라고 하죠. 푸시든 길든 바로 나올 수 있게. 뭐 돌아서 쳐도 나올 수 있게. 맞췄나요?
쉴 때 그러면은 이런 따닥을 미리 공식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좀 여유 있게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볼이 튀는 게 바로 뭐 천천히 오는 게 아니라 무지 빨리 튀겠죠. 저한테 올 때 여기 저쪽에서도 지금 빨리 오는 입장인데 내 발 내 쪽에서 왔을 때는 더 빨리 튀기 때문에, 이게 뭐 회전 볼이든 뭐 좌회전이든 뭐 우회전이든 탑회전이든 뭐 심지어는 저는 커트 볼도 빨리 오는 선비를 이 볼이 빨리 가겠죠. 순간에 빨리 튀는데 내가 이 파트볼도 모르고 들어가서 커트볼도 들어가서 치려고 했으면은 볼이 몸이 들어가서 치면은 이 볼을 칠 때 들어가서 치려고 하면은 너무 볼이 부담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커트볼이든 특히 다 뭐 회전, 뭐 좌우, 탑스피는 더 빨리 튀는 거라서 내가 이 볼을 치기 위해서는 딱을 치는 게 아니라 따닥의 기본을 알고 계셔서 거기서 나중에 골라 치는. 나만의 타점, 뭐 정점이 기준점일 경우에 앞에서도 있고 그 뒤에도 있고 백을 치든 화를 치든 아셨나요? 그래야지 그런 공간이 생겨서 좀 내가 여유가 있고 또 상대방이 보일 수 있는데, 무조건 볼을 보고 친다는 거는 따에서 따인데 따닥인데 따에서 치려고 하면은 이 볼을 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칠 때 그냥 우회전 서브를 룰 때가 좀 받기 좀 어렵다고 하죠. 이런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이유가 내가 이 볼을 치는데 카트 대기도 애매하고 뛰니까 칠 때는 뭐 칠 때 치면 걸릴 것 같고서 들다 보면은 볼이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좀 상대방에서 좀 미는 서비스를 만드는 경우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돌리지 않고 뭐 그렇게 회전 볼 안 넣어도 이렇게 미는 서비스도 잘 못 받는 이유가 이렇게 따닥을 모르면은 알면 따닥 알면 오는 길에 아 볼 따닥 오네. 우회전이 오네. 살짝 기다렸다 올려치면 되니까. 그렇죠? 따르가 아니라 올려치면 되니까. 따가 아니라 따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저는 공식적으로 뭐 제가 따로 어디에서 이렇게 설명대로 안 드리겠지만 저 나름대로의 그 기준점이 있어서 그렇게 칠 때 좀 리시브를 뭐 이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한 번을 내가 이렇게 밀리지 않아야지만 또 상대방을 리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적으로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지금 얘기했던 거는 리시브에 한정되어 있는 거 있는데 이 말이 맞다면은 실죠. 리시브하고 뭐 첫 번째 서브는 사람이 두 번째 치는 상구를 칠 경우에도 내가 주고 나서 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쳤을 때 따 해서 칠 건데 또 마찬가지로 올 때 이 따게 되죠. 따가 되면은 따다 나도 칠 수 있겠죠. 그저 달려드는 게 아니라 오는 힘이 빠를 경우에는 그만큼 힘을 유입해서 어디 예, 따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보고 나서 따다고 치는 거지. 빨리 치면 좋겠지만 내가 무조건 달려드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양쪽 사이드도 뭐 그렇죠? 대각선 방향도 칠 수 있고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치는 거지. 그래서 뭐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볼이 이렇게 누가 민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 이런 따를 보기 위해서 따를 치기 위해서 앞에 뜨는 바운드지 한번 치기 위해서 달려든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서 볼이 좀 빨리 나한테 빨리 왔었는데 요 동작을 이 모습을 이런 공식 그 당시에는 뭐 운동할 때는 공식적으로 그냥 아 나 좀 기다리면 되겠다 하고 그렇게 느낌적으로 했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반드시 공식을 그걸 알고 나서 앞에 치는 거랑 무조건 달려드는 거랑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지금 맞다면은 뭐 기본 후핸드 연습을 할 때도 치면 치고 또 오면은 치고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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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죠? 볼이 만나는 곳이 항상 맞고 나서 뒤로 볼 수는 없으니까 상대방이 치다가 이렇게 뒤로 후진할 수 있는 연습도 할 수 있겠지만 굳이 후핸드를 치다가 이걸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선수들이 막 덤비지 않고 좀 기다리는 이유가 여유 있는 이유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앞에서 칠 수도 있고 기다려서 뺄 수도 있고 드라이브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탑스핀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칠 때 탑도 마찬가지고 칠 때 볼이 오는 것이 여기일 경우에 내가 달려드는 게 아니라 내가 좀 기다려서 오는 것을 치고 아셨죠? 코스도 마찬가지고요. 빼고 백도 마찬가지겠죠. 백도 마찬가지로 칠 때 오는 것을 달려들어서 치는 게 아니라 항상 준비되어 있다가 코스도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따닥, 뭐 백도 그렇고 뭐 드라이버 송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커트도 마찬가지겠죠. 뜨자마자 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커트도 저는 개인적으로 포핸드랑 백핸드 이 탑스핀 같은 느낌보다는 커트 할 때도 뜨자마자 딱은 없겠죠. 그래서 올라오기 정점 올라오기 전에 따닥이죠.
기본적으로 후핸드 마찬가지고 코스에 따라서. 오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다 보면은 그 타점을 저희가 맞는 곳이 딱, 치는 곳이 딱, 백도 마찬가지, 뭐 드라이브 마찬가지겠죠? 딱, 닥, 뭐 커트 볼도 볼 안 나오는 볼이니까 딱 밑에서 올려 준비, 닥. 백도 마찬가지겠죠? 딱, 닥, 드라이브 딱, 닥, 커트 볼 딱, 닥. 커트 따닥 따닥 후핸드 따닥 따닥 뭐 플릭 따닥 따닥 백 따닥 따닥 말이 좀 네트에 만약에 이게 이 볼이 탑스핀일 경우에 또 내가 달려드는 순간 이렇게 올려치는 게 되면은 되겠지만 그걸 달려들어서 숙여지게 되면은 이 15.25cm의 벽이 높아 보이는데 좀만 나와서 치면은 탑스핀은 뭐 대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백도 마찬가지고 대도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밀린 서비스도 그냥 탑이 아니라 그냥 활을 치더라도 달려들면은 뭐 심하게 탑스핀이 걸려도 달려들면은 걸릴 수 있겠죠 내가 가는 힘 때문에 내가 가는 힘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해 두시면은 그래서 내가 좀 더 몸도 힘도 빼서 내가 더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그냥 저만의 타점, 타점이면 타점이고 좀 힘을 빼는 건 힘 빼고 뭐 여유 있게 신나는 게 그걸 종합해 보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을 영상 찍은 이유는 이렇게 좀 편하게 칠 수 있게끔 알려드리려고 찍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탁구 닥터 탁구 전문의 박경선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